오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또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외로워지면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로울 때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심한 학대를 받거나 관심을 받지 못한 자매들은 결혼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외롭기 때문에 또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남자 이성을 찾는데 쉽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매는 남자를 사랑을 많이 해주는 그런 아빠와 같은 또 형제와 같은 사람을 찾기 때문에 결혼을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배고픔은 밥을 찾듯이 외로워지면 사랑을 찾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게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것인데 이 이유는 그 바로 인간들의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데 이 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꽃을 보면서 요번 주 꽃꽂이가 먼저 부활 예배하고 또 다르네 이렇게 보는 거 이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보통 이제 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 어떤 형상을 보고서 이것을 꽃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꽃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나 생명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학문 중에 발달한 학문이 바로 이 철학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거죠. 다가가긴 하지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 본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라는 본능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럼 이제 약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그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래갖고 사형수가 돼갖고 이 감옥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자기를 부르는 그 간수의 그 호출을 받고 나가면 자기가 알잖아요. 아,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죽는 날이라는 걸 알고 이 간수를 갖다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늘 내가 죽는 날이야. 아, 내가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도 알고 죽는 사형속을 받아서 당연히 죽는다는 걸 알죠. 그런데 사형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이 사형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목을 걸다거나 뭐 해서 이렇게 사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잘못돼갖고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다든지 아직 사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목줄이 이렇게 탁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사형수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번쯤은
죽을 뻔했다고 걱정을 하면서 마음을 쓸어 담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는 오늘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절벽에 이렇게 섰더라도 뒤에서 누가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지 모르고 왜 그래요? 그리고 딱 자고 깜짝 놀라면 죽을 뻔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 의지는 뭐예요? 내 본능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꽃은 그냥 꽃인데 이 꽃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왜 나를 잘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 자라고 있는 나를 왜? 그런데 우리는 볼 때 뭐라고 불러요? 불쌍하다 불러요? 아니죠. 뭐라고 불러요? 아름답다고 불러주고 멋있다고 그러잖아. 얘는 괴로워 죽겠는데. 예.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한번 이런 그 기사를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한번 보고, 아, 참, 사랑이라는 게, 이 많은 사랑이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 예, 그것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예전에 한번 그 어느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이 다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그 지진을 다 헤치고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그 자식을 이렇게 품고서 안고서 그 지진난 상태에서 그대로 숨진 그런 시신이 나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 지진하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자기가 몸으로 이렇게 알품듯이 품어서 자기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안 움직이고 그렇게 지킨다는 게 그 쉽지 않죠. 예.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연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랑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사랑이 나온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부모나 이 사랑하는 사람이 때리는 거는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남이 부모, 네? 어른이 때리는 걸 구타라 그래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내가 때리면 사랑의 매고 남이 때리면 똑같이 때리는 건데 내 자식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때리는 건 상대가 아프라고 때리잖아요. 근데 사랑의 매는 아프지 말라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때리지 말지. 근데 또 아프지 말라고 하면서 또 때려. 예. 그러면 또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아프지 말라고 때려. 왜 그래요? 이 아픔보다 잘 되라는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그 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예,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보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거를 잘 믿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지 않고 돈이 더 중요하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최고의 뭐 문호라고 하는 그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톨스토이 작가가 그 이거를 갖다 이렇게 쉽게 던지듯이 썼다고 생각은 안 하죠. 그죠? 사람들이 어떤 대문호가 이런 것을 던질 때는 자기가 경험을 했거나
깨닫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오셨는데, 자, 교회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으면, 않는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아,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런데 이 본능이 작용을 하려면은, 뭐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올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엄마가 자식이 잘못했어. 죄를 졌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러면, 엄마가, 사랑을 하는 엄마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예, 엄마 잘못했어. 그러고 품에 안기죠. 근데 엄마가, 진짜 사랑은 1도 없는 아주 막, 고약한 엄마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로 도망가서, 집을 나가버리죠.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품으로 막 뛰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갖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다 도망가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전도할 때 얘기를 하면 내가 아직 교회 갈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뻔뻔해지기 때문에 밖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뻔뻔하게 교회 안에 앉아서 있죠. 그죠? 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뭐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와서 앉아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오늘 우리 그 전도사님이 이제 봄맞이 뭐 그 야외 수련회 겸 해서 계획을 잡았다 이러면 진짜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같이 가는 파트너라든지 자기가 이렇게 그동안에 생각해 염두에 뒀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오늘 좀 한번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잘해줘야겠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마음을 먹고 오면은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외롭지 않다 생각하고 뭐 사랑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면 뭐든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회에 내가 저 사람에게 프로포즈 하듯이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또 평상시에 나하고 친하지 않았던 교인이 있으면 아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말없이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건져주면 다 풀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취하는 게 뭐냐면 독생자이신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믿고 뭐 자식을 믿고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오시고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실제 자식들의 실제를 깨닫게 되면 이건 정말 사랑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왜 그러냐면 봐요. 사랑이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깨지는 이유. 깨지는 이유. 자,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갖다 낳자마자 그 아이가 갓난아기 때 막 사랑하고 뭐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밥도 입에 떠넣어줘야 되고 젖을 물려야 되고 그 시간 다 뺏겨야 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밥도 먹고 막 움직이는데 걔가 미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더 편하고 좋은데 왜 미워져? 자, 어떤 50대 남편이, 이거는 이제 그 수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50대 남편이 정말 아름답고 능력있고 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가꾼 그 가정을 버리고 혼자서 배낭 하나 메고서 집을 떠나가요. 네. 떠나가요. 그래서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던 가장이 왜 이 집을 떠나서 혼자서 요새 유행하는 뭐 조론이라는 거를 선포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산 같은 데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의아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쓰러져서 병상에 눕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 생활하는 걸 다 청산하고 집에 들어가서 부인을 위해서 수발을 들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이 병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말 잘하고 예쁘고 능력있고 밥도 해주고 이럴 때는 왜 싫다고 집을 나간 사람이 부인이 병에 들어서 누우니까 와가지고 그 병간호를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을 잘못 사람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내 방식대로 말을 잘 들을 때는 내가 몸이 힘들어도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지멋대로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얘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미워지는 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자기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 부모님을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사랑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도 그 부인이 얼굴이 예쁘고 그렇게 밥도 잘해주고 잘했을 때는 부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을 자꾸 하니까 이 그 사랑에 이 남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너무 극진한 사랑을 하니까. 너무 극진한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사랑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뭐예요? 고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은 이 부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나갔는데 이 부인이 드디어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우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내 방식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 좀 이게 어렵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를 갖다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네.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막 그 마음에서 막 갈등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 어디서 하냐면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 가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이제 오늘 말씀에도 어린아이 믿음과 이제 조금 자란 성숙된 그런 어른의 믿음이 생기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건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어린아이 믿음이 있을 때 두 손을 모으고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너무 기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그 눈을 떴어요. 예, 다른 분들 막 계속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분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막 주여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이에 딸반전도 방송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앞으로 갖다 놓고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는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눈뜨고 본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깔던 방석을 잠깐 일어나서 가져가서 앉아서 그 방석에서 기도를 하면 그게 기도가 될까? 이런 막 그 생각 때문에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그 어린아이 믿음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모든 거를 다 교통정리하듯이 착착착 이렇게 하는 만능의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작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막 갈등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뭐 입으로 사랑한다, 뭐 한다,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진짜 그것이 내 것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야만 저처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네.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는데 그런 걸 딱 보게 되면 충격받으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데 아 저분이 일부러 일어나 이게 믿음이 성장하니까 아 저분이 뒤에 분이 방석을 몰래 빼가라고 일부러 일어나셨구나. 그냥 주면 미안할까봐 아니라고 나도 예수 믿는데 그냥 앉으세요 이렇게 서로 막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일어나서 가져가라고 아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아 이 생각이 들으니까 눈물이 진한 거예요. 아,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한테 아직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분은 아마 분명히 그랬으리라고 저는 믿는 거죠. 내 뒷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좀 앉았으니까 방석을 양보하기 위해서 남들 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일어나서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랑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한테 물려받고 하나님한테 그거를 진짜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사랑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굉장히 필요하죠. 여기 더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교회 오면 내가 진짜 평상시에 세상에서 저 사람 같은 스타일은 진짜 보기 싫어서 안 봐야겠다는 스타일이 많이 와 있어요. 교회는 의외로. 예.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친해지니까 아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후회돼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옛날에 교회를 잘 다녀셨나 보죠. 잤는데 집사까지 잤는데요. 근데 왜 안 나가세요? 이랬더니 교회에 아 진짜 막 진짜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니기 싫어서 안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 교회에서 미리
얘기를 듣지 않았나 보더라고. 교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시면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뭐 이런 주의사항을 듣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으셨나 보다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교회는 세상에서 재수없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까봐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다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더 많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 목사님 몰랐다고, 자기는. 그런 줄 알았으면 계속 다닐걸.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배워서 써먹어야 되는 게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내 아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번제물로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을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집에서 키우던 짐승을 갖고 와서 그거를 죽여서 번제물로 태워서 진짜 아주 막 싹 하나님께 드리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번제물이 아니죠. 흠없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오다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뭐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오늘 저 뽀삐야 미안해, 너는 오늘 죽어줘야겠어. 왜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져갖고 하나님한테 너를 갖다가 저 태워 죽여야 돼. 근데 오다가 벽에 부딪혀서 이런 데 기스가 났어. 그러면 넌 안 돼. 집에서 데려놓고 또 다른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저히 우리 마음까지도 상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키우던 것을 갖다가 나 대신 희생하게끔 그거를 해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좀 나아지긴 하겠죠.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좀 그러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마음처럼 안 되죠.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1절 말씀만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쓰시든 안 쓰시든 이 안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커다란 능력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방언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몸에 있는 병을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시 개과천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이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는 천사와 같이 그 큰 능력을 받을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명예를 위한 이런 행동이지
결국에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엉터리 짓이라는 걸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딱 살리기도 하고 손을 얹으면 하기도 하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전에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손을 대서 쓰러뜨리기도 하고 귀신을 불러내고 이런 게 재밌기도 하고 우리 순복음은 그게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선배들의 그 저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그 행사하고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여러 사람한테 보여줄 때 목사로서 그 뭐 과시도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걸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안 하냐면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자,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여러분 중에 누가 뭐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따로 해드릴 수는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바깥으로 제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꺼내놓으면은요,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귀신이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이 서운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 네, 나오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귀신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건 나와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 그 장로님이신데 겉으로는 굉장히 뭐 오늘같이 뭐 수련회를 가면 뭐 기부도 하고 막 굉장히 잘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그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 밉드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할 뻔했는데 그 장로님이 손 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뺐어요. 뺐더니 그 귀신이 말을 하는 거죠. 그 귀신이 나는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꼴을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랑이에요. 왜? 이 사랑을 만약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팔짝 확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어요. 사랑을 하면은. 왜? 부부싸움도 안 하죠. 부부가 단합하게 되죠. 사랑을 하게 되면 남들이 존경을 받죠. 사랑을 하게 되면 남들이 막 돈을 거저 갖다 주죠. 어디 백화점 같은데 가든 어딜 가든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면은요, 자,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살고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꾸 하나님 가만히 좀 계시라고. 내가 이거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해서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지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강의까지 쫓아오고 회사까지 쫓아와서 이 너 자꾸 참견을 하냐고 이런다고. 네. 그런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내가 의지하게 되는 거야. 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병을 깼어.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품으로 뛰어가요. 뛰어간다고. 그런데 병을 깼어요.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자기가 손으로 치다가 손을 비거나 손이 잘리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살아보세요. 정말이에요. 다 살아보세요. 자기 뜻대로 됐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이름을 알린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최종적으로 인터뷰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모른다 그래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자기가 무슨 뭐 장애가 있고 싶어서 또 다치고 내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고 누가 뭐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새에 소원을 빌라고 갔는데 거기서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잖아요.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풀밭에 떨어져 살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떨어져 살고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깽가리 구리와 깽가리처럼 요란한 걸 원하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사랑을 알기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저거죠. 우리 저희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봐요. 여기에 자리가 지금 한 10군데 폈잖아요. 그러면 10군데 빈대에서 10군데를 채운다?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네. 왜? 내가 사랑만 해봐요. 그럼 안 따라오겠냐고. 여러분 보세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몇 번 쳐다만 봐도 따라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봐 누가 안 따라오겠냐고. 다 따라오죠. 안 베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이거를 하면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사랑의 능력. 예. 네. 교회 와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진짜 이게 아 능력이 있을까 이거 믿으면요 써먹어보라고요. 써먹어보라고. 예. 네. 써먹어보라고. 자 만약 김선재 집사님하고 이렇게 지나갔어. 그런데 김선재 집사님하고 그동안 그런 아무 적은 없었어. 그런데 김선재 집사님한테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정말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하세요 이래봐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그 야채 시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파부터 다 공급이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부터는 네, 진짜 옆집에 나눠줄 만큼 이게 쌓인다고. 그게 사랑의 힘인데 있는데도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안 써먹기 때문에. 네, 안 써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안 써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 수련회 가신다니까 수련회 가시더라도 거기 가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 뭐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뭐 그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이러면 그 땅 주인이 됐든 누가 오든 뭐 거기 뭐 읍장이 오든 뭐 면장이 오든 어? 그분들이 오셔서 왜 여기서 이러면 아이고 사랑합니다 막 정말 막 이렇게 진짜 예의있게 잘해봐요. 같이 껴갖고 같이 손뼉치면서 놀지.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하고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린 쫓겨나가지고 예, 이렇게 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안에 있는 그것이 구려와 깽가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그 들어있는 그 작은 진실은 사랑이 없는 그런 요란한 그런 거짓 제사보다 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다가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혼자 하면 병이 나요. 사랑은 네, 짝사랑을 해도 병이 나고 꼭 사랑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연습을 하세요. 연습.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좀, 좀 관계가 좀 그렇다. 그러면 쉬운 사람부터 연습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네, 쉬운 사람부터. 사람을 전하기 쉬운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은. 예, 네, 사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가슴으로. 아니, 머리로 할 것 같으면, 그죠? 머리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실수하겠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가슴이 비면 머리도 채워놓기 위해서 아무나 선택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다 잘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질 않아요. 옛날에 그 사랑의 전도사라는 분이 계셨죠. 몇 년 전에.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오면 사람들한테 이게 카운셀러 하고 막 잘 상담하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합니다. 청취자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상담하면 그 상담 다 해주고. 근데 얼마 후에 있다가 그분이 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근데 그 자살한 내용 중에 그 파헤쳐보니까 그분이 매일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는데 정작 집에 와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일 그 상습 그 수면제를 복용해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아 죽어버려야겠다 너무. 그러니까 이 과도하게 자기가 이 저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매일 복용하던 수면제를 한꺼번에 털어넣어서 생을 마감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막 큰 이슈가 됐어요. 그게 결국에 뭐예요? 사랑을 전하는 자나 사랑을 받는 교회에 있는 여러분이나 다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됐는데 나도 남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전해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박녀희 집사님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자살하면 되겠어? 아 내가 이게 박동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은 안 되지. 박동대 집사님이 주일날 나갔는데 힘내 이랬는데 힘을 내야지.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유경이를 보면서도 야 너는 참 크게 되네. 야 좋은 학교에 가야. 이러면 제가 나쁜 학교 가려다가도 좋은 학교 가려는데 좋은 학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관심을 안 대고 자꾸 하면서 에휴, 쟤는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사랑을 줬어야, 내가 좋은 학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들을 안 해서 내가 일부러 나쁜 학교 갔어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안 써먹는 거예요. 안 써먹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예. 그걸 몰라서 가정에서도 써먹지 못하고 이랬는데 조금 부작용은 있지만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맨날 이쁘다고 막 최고로 날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막 100번을 해주거든요. 네. 그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아 진짜 되니까요. 살 뺄 생각도 안 하고 거울 보면 막 계속 쳐다보고. 그러니까 좀 부작용은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힘이 있어요. 박영수 전도사님 봐봐요.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줘봐.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입 꼭 다물고 네. 그런다면 그럴 때 같이 막 사랑을 주면서 그잖아요. 해봐. 그잖아요. 찬양 부를 때 더 막 이렇게 하고 하죠. 우리 권현주 전도사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권현주 전도사님은 조금 그 이제 뭐랄까 박영수 전도사님하고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말 안 하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도 길을 죽여놔서 그래요. 사람을 줘야 되는데 막 근데 여러분들이 막 사람을 줘봐요. 그죠?
어느 순간인지 목소리가 바뀌어서 전도사님부터 더 커지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고 네. 성도님도 올 때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박영수 전도사님은 막 성도님들 어떻게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막 할렐루야 막 반갑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권은주 전도사님한테 사랑을 줘봐요 막 할렐루야 막 이래요 또 하는데 네. 그게 힘이에요 이 사랑의 힘. 네,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는 내 자식이 잘 되라고 사랑해 사랑해 이걸 100번 하는지 난 내 남편이 힘내라고 여보 화이팅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 제일 좋아해 사랑해 막 이렇게 전도사님 나는 정말 전도사님이 막 힘내서 하는 게 너무 나는 보기가 좋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